Let's roll. 나 뽑을래. 미션 2. 팀별로 협동하여 더 큰 물고기를 잡아라. 두 팀으로 나눠서 물고기를 잡은 후 더 큰 물고기를 잡는 팀만이 맛있는 통닭! 통닭을 차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션을 위해 시원한 냇가로 고고씽!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우와! 완전 시원해. 걸고 다시 시작된 숙명의 내기 한판. 다들 긴장 박작하라고. 그래, 잡았다! 두 마리나 잡았어요. 근데 뭐지? 아니 아니야, 돌을 들어서. 와, 역시 지연 언니는 괴력 리더니까. 낚시 대마왕! 낚시 대마왕이에요. 잡았다! 금방 잡았다! 잡았다! 와, 신맞다! 신맞다! 옆에서 달로 이렇게 차라니까? 이게? 맞아요? 뭐야? 뭐야? 아, 뭐야? 물고기들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물고기가 없는 거 같구나. 어,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얘네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야, 잘 놀아. 우와, 이거 봐! 우와, 대박! 언니 옮겨봐, 저 통에. 언니 진 자 꽉 잡아야 돼, 안 그럼 날라가. 어? 돌멩이 와 있는데요? 어우. 잡혔다! 오. 치열하게 계속된 물고기 잡기. 통닭을 건 자존심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까? 혹시 이번에도 우리 팀? 아쉽게도 이번 미션의 승리는 지연 언니 팀이 차지했어. 아, 우리도 잘했는데 정말 아쉬웠다고. 하지만 치킨은 모두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사실. 바람 부는 그늘 밑에 앉아서 시원한 수다까지 함께 먹었던 우리. 어때? 부럽지? 이런 게 바로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의 재미라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제 어디서든 음악만 나오면 댄스 본능 충만해지는 우리는 4미닛. 아무도 못 말린다고. 여러분들은 누가 잡으시고 혹시라도 타신다가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울음을 들고 밖으로 뛰어내리세요. 최고. 너무 오랜만에 타보는 놀이기구에 마냥 신난 우리들. 역시 놀이기구는 흔들흔들 흔들려야 제맛 아니겠어? 모두들 꽉 잡으세요. 이런, 다들 꽉 잡으라고 했잖아. 장미란 언니한테 팔힘 키우는 법 좀 배워야겠는데? 신별 장기자랑 대결. 장기자랑 볼킹 치면 벌칙으로 번지 점프. 이거 번지 점프. 일단 첫 번째 팀 나와주세요. 박수. 번지 점프가 걸려 있는 장기자랑 미션 스타트.
체인지로 멋진 호흡을 선보인 우리 팀. 댄스는 좋지만 번지 점프는 절대 싫다고. 마지막은 막내 소연이와 제이기 팀. 어, 이런. 제이기 너 연습 좀 했구만. 이제 마지막 무대 나갑니다. 마지막 다 같이 나와서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댄스 타임. 무대를 빛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우린 더욱 즐거웠다고. 모두 우리랑 같은 마음이지? 괜찮아요?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인 거야. 이게 잡코트 하느라 지금 팔이 너무 아파. 우리가 아까 해서 잘 못한 팀을 놓고 이제 뛰어야 돼. 맞아. 먼지 점프 누가 뛰실래요? 근데 결과 발표해야 되잖아요. 결과 발표해 주세요. 번지 점프를 뛰게 돼 장기자랑 꼴찌를 뽑기 위해서 모두들 비밀 투표를 했어.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번지 점프. 과연 번지 당첨자는 누가 될까? 설마 우리 팀은 아니겠죠? 안 돼! 누구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사심이 가득한 투표였네. 왜? 날 질투했어. 왜? 나가자, 가자. 가자! 아, 빨리 와.